지난 8월 말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왜 이들을 특별 기여자라고 명명했을까? 난민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짜 난민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여 년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고요. 8월 말에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조력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난민 수용 계획을 밝혔지만 이 난민들도 모두 자국에 협력한 사람들로 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인접 국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들도 이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자국 내에서 대안적인 피신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탈레반 정부의 인권 침해가 심해질수록 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텐데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8월 말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코이카, 한국 기지 등에서 한국의 사업을 같이 했던 현지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충북 진천의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정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은 F2라는 것인데요. 이 F2는 난민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취업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5년간의 체류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여자라고 왜 이들을 명명했을까? 3년 전쯤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반난민 정서가 확산됐던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난민으로 수용하겠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귀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을 시키게 된 거죠. 난민은 1951년 UN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민은 보통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의 차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유로 인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포가 존재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네바 난민 협약을 준용해서 난민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8,40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300만 명의 국내 실향민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법적 지위로 난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강제 이주자라고 부르는 모든 카테고리에 난민들을 다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논의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멘 사람이거나 시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난민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개별적인 사안을 집단적인 사안으로 파악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국민이 먼저다를 외치는 난민 수용 반대 입장과 난민을 환영한다는 난민 수용 지지자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m 사이 간격을 두고 동시에 집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대국으로서 문화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만큼 한국이 가진 위상에 걸맞게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에 자신의 안전 신변을 위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오늘날의 정치적인 난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한국 전쟁 이후 그리고 독재 정권의 압박을 피해서 난민 신청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속에서 역사를 기반으로 볼 때 우리도 이제는 난민을 수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슬림이고 한국의 전통 질서를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나
당시 이런 주장은 경험적인 자료와는 배치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난민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난민이나 이방인이 범죄에 대한 그런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난민들이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맞지만 난민들의 73%는 주변 국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는 개발도상 국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국경을 넘는 것도 어려웠지만 국경을 넘어서 저 먼 대륙으로 먼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많은 위험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오히려 선진 국가들이 난민 캠프에 그 난민들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난민들은 세금을 축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된다면 당연히 취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짜 난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난민 제도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난민 지위 신청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무슬림을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슬람 사회 또는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 사회적인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비아 또는 두려움, 공포라는 것은 잘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포비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되게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난민 인정률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유럽의 난민 인정률만큼 우리가 높아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난민 심사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정률 자체는 난민 정책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는 아니다. 다만 너무 국민 우선을 강조하면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을 성찰할 계기는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 출신입니다.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난민 출신의 그런 위대한 과학자라는 정치자들도 많고요. 가장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압둘라자크 구루나라는 탄자니아 출신의 난민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들이 겪는 심리적인 거라든지 사회 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는데요. 근데 영국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세상에 울림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어쨌든 그들을 자립하게 만든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근 UN 난민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NGO가 된 굿네이버스가 탄자니아에서 한 사업인데요. 난민 캠프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공동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주민들은 먼저 있던 사람들은 난민들에게만 더 많은 지원이 간다고 불만이었고 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살 수 없다고 해서 불만이었는데 이것을 공동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거기서 다 해결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유엔 난민기구는 그것을 지금 태국, 미얀마 이쪽에서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는 아주 좋은 정착의 사례라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빨리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게 열어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좋은 정착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1990년대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냈던 사다코 오가타 교수는 회고록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어쨌든 난민의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소하고 가난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도자들의 또는 사회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분명히 난민을 수용하면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국제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배척할 것이냐 여기에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합의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